사람은 누구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해서 최선의 가치를 구매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배분할까? 항상 소비에 앞서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는데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는데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합니다. 특히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의 경우라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돈을 아껴서는 안 되는 시기죠. 그렇게 요즘 부쩍 달리는 댓글들,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을 추천해달라는 학생분들의 댓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패션이라는 게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비싼 옷을 입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지만 매번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비싼 옷들을 좋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싸고 좋은 옷을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커스텀 어클락의 소프트 베이직 가디건입니다. 올해 울니트나 가디건을 구매하려고 보면 가격대가 많이 상승했다는 걸 금세 체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생산 비용이 올해 많이 상승했거든요. 이 제품은 울 대신 코튼 소재를 사용한 가디건인데요. 면 소재는 울보다 보온성은 비록 떨어지지만 물세탁도 가능해서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소재라고 할 수가 있죠. 추울 땐 두꺼운 옷을 그냥 입어버리면 되니까요.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부분은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랭킹 스티치로 이음새를 봉제했어요. 저가 가디건은 이 부분을 오버러크 처리해서 붕 뜨는데 덕분에 깔끔한 핏감이 연출되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한 벌 가지고 있으면 매우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소개하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뽕을 뽑을 대로 뽑을 수가 있죠. 컬러는 다양하게 출시가 된 제품인데 블랙, 그레이, 브라운은 가을에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Tell me now, you're the one. 가디건 하나를 더 소개해 볼게요. 엑스톤즈의 펀칭 니트 집업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은 PPL로 받아온 만큼 25% 할인을 대신 받아왔는데요. 올해 트렌드인 그린 컬러에 펀칭 디테일이 들어간 니트라서 가볍게 시즌 유행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디자인이 가미됐지만 가격대가 착해서 가성비가 괜찮죠? 그 대신 소재는 아무래도 아크릴을 사용했는데요. 정전기 방지 가공을 잘해서 그런지 착용했을 때 정전기는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오버한 핏으로 잘 맞았는데요. 이 제품은 박시하게 입어 예쁜 것 같더라고요. 2A 지퍼가 있어서 트렌디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블랙, 그린, 브릭 세 가지로 나왔고요. 니트에 아무래도 현직 부분에 디자인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트렌디한 디자인을 가성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Tell me now, you're the one. 후드 집업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스파워의 프렌치테리 루즈핏 2A 후드 집업이에요. 후드 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집앞 마실 나갈 때 자주 입는 아이템이라서 크게 돈 써야 될 필요가 없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이런 아이템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성비로 가도 충분히 괜찮죠. 스파워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트렌디하게 전개하면서 가격대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전개하니까요.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은 코튼 소재를 사용했고요. 안쪽에는 야키모가 들어가서 FW 시즌에 따뜻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한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고요. 2A 지퍼를 사용해서 위는 잠그고 아래는 푸는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이죠. 다만 가성비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헤링본 테이프 컬러가 아이보리라서 블랙 컬러의 경우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거슬린다면 이 제품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컬러는 제가 소개하는 블랙 이외에도 꽤나 다양하게 나왔는데 블랙, 라이트 밸런스의 그레이 같은 기본 컬러뿐만 아니라 그린, 브라운 같은 시즌 트렌드 컬러도 있어요. 후드 지퍼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활용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 코트 속에 레이어드 아이템으로도 활용하기가 좋아요. 가성비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가성비 항공점퍼로 소개한 아이템은 언아웃핏의 유니섹스 오버핏 MA1. 항공점퍼는 제가 주로 알파 인더스트리의 MA1을 근본으로 소개하곤 했었지만 입문용으로 구매하기엔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대안을 찾는 분들께는 이 언아웃핏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비슷하게 저렴한 가격대로는 로스코 MA1이 있긴 한데 입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원단의 마찰 소리도 되게 큰 편이고 소매 부분 시보리가 꽤나 빨리 닳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비슷한 가격대지만 괜찮은 나일론 소재를 써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덜하고요. 속에는 5온스 이상의 하트솜을 넣어서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두께감입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충분히 박시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기장감이 짧게 나왔어요.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나타내는 플라이트 택은 없지만 심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컬러는 블랙, 그레이, 카키 세 가지로 나왔는데 가장 기본인 카키 컬러로 코디를 보여드려 볼게요. Tell me now, you're the one I've been dreaming about for my whole life.
야상으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파르티멘토의 MOL 피시테일 코트입니다. 클래식을 좋아하거나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상을 복각 제품 말고 오리지널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상당히 높아지죠. 아직 예산이 많이 없는 학생분들이나 가볍게 야상에 입문해보고 싶었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바이오 워싱 처리된 코튼 원단을 사용해서 빈티지한 느낌을 빼고 미니멀한 느낌을 가미한 아이템이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한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무릎까지 오는 기장감인데요. 요즘에 롱롱한 기장감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간절기 코트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평소에 셔츠를 빼서 코디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위에다가 지금처럼 가디건이나 블레이저를 입어서 깔끔한 느낌을 물론 낼 수도 있겠지만 야상을 입으면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코디 한번 참고해보세요. Tell me now, you're the one. 블레이저의 갓성비 브랜드를 소개해볼게요. 무신사 스탠다드의 릴렉스드 베이직 블레이저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가성비가 정말 깡패인 브랜드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블레이저 제품군이 특히 가성비가 괜찮다고 알려져 있죠. 하나 구매해두시면 경조사용으로 활용하기 딱입니다. 매트한 TR 원단을 사용했는데 가격대는 착해도 싸구려 느낌이 안 나게끔 가공을 잘 해줬고요. 릴렉스드 베이직 블레이저의 경우 일반적인 체형이 입기 좋은 깔끔한 레귤러 핏이에요. 딱 요즘 정석핏이라고 할 수 있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블레이저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투자하면 좋은 아이템인 것은 맞는데 아직 학생이거나 블레이저를 자주 입지 않는 직업군의 경우 크게 돈 쓸 필요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컬러는 총 10가지로 나왔지만 경주 사용으로는 블랙이나 차콜 정도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를 소개해볼게요. 출시한 지는 꽤 지난 아이템이긴 하지만 요즘에 다시 드레스업하는 트렌드가 돌아오면서 충분히 현역으로 활용해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방금 전 소개한 제품과 같은 원단을 사용했고요.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의 경우 핏이 좀 더 루즈하게 나왔으면서 기장감도 꽤 있는 편이죠. 베이직을 추구하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제품인 만큼 핏 말고 별다른 디테일은 없는 아이템입니다. 방금 소개했던 기본 블레이저는 사실 각 잡고 격식을 차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이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는 좀 더 캐주얼하게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한 벌 있으시다면 평상시에 활용하기엔 더 좋으실 거예요. 컬러는 단연 블랙을 추천드립니다. 트렌치코트로 소개한 아이템은 드로우핏의 오버사이즈 울 트렌치코트입니다. 가성비 제품인데 10만원이 넘죠? 아무래도 코트는 디테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미만대로 코트를 구매를 하시면 봉제, 마감 같은 게 너무 싼 티가 나는 편이라서 오히려 금방 버릴 수가 있어요. 코트는 이 정도부터는 시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트한 느낌이 드는 울 TR 원단을 사용했고요. 울을 혼방했지만 방모사는 아니기 때문에 까슬거림은 없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총장이 M 사이즈 기준 112cm 센치가 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정강이 5분의 1 정도를 덮는 기장감이었어요. 컬러는 총 7가지로 나왔는데 물론 베이지가 트렌치 컬러의 국룰 컬러이긴 하지만 요즘엔 꼭 베이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 트렌치 코트를 활용하실 때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다면 벨트를 이렇게 허리에 묶어서 허리 라인을 한번 살려보세요. 최근에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밀고 있는 트렌드이기도 하고 같은 코트를 색다르게 연출해서 좀 더 패셔너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Tell me now, you're the one. 이렇게 오늘은 가성비가 좋으면서 당장 구할 수 있는 아이템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가성비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